난방을 위해 켜둔 양초가 쓰러지면서 불이 나자 소화기로 화재 진압에 나선 왕짠돌 씨. 여보, 내가 이거 쓴 날이 온다 그랬지? 아이고, 왜? 하지만 오래된 소화기는 소화 분말이 굳어서 나오지 않았고. 설상가상 새로 산 소화기마저 가스 압력이 낮아 소화 분말이 분사되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 화재 시 발화물질에 따라 사용되는 소화기의 종류도 다르다. 종이나 목재, 섬유 등의 일반 화재와 각종 기름이나 가스 등의 유류 화재, 기계나 전선, 콘센트 등 전기에서 불이 났을 경우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한다. 하지만 마그네슘이나 티타늄 등의 금속 화재에는 다른 종류의 소화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보자. 불이 난 지점과 일정 간격을 두고 안전핀을 뽑은 후 손잡이를 잡고 화재 지점을 향해 분사하면 된다. 이때 빗자루로 쓸듯이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왕짠돌 씨가 갖고 있던 두 가지 소화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먼저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 일반 소화기의 사용 권장 기간은 8년. 하지만 왕짠돌 씨가 가지고 있던 소화기는 무려 26년이나 지난 노후한 소화기였다. 가압식 소화기는 용기 내부에 별도로 가압용 가스용기가 있어 소화기 사용 시 가스용기 윗부분이 열리면서 소화기 내부로 압력이 가해져 소화약재를 분사시키게 된다. 하지만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는 약재가 굳어 분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용기가 부식되면 폭발의 위험도 있다. 실제로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다. 안전을 위해 20m 떨어진 곳에서 실험 시작. 자, 안전핀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전핀을 뽑았다. 반응이 없는 소화기. 무려 7초간 분사되지 않았다. 이때 갑자기 터져나온 소화 분말. 오래되어 굳은 분말이 제대로 분사되지 못하고 줄줄 새어나온다. 이런 상태로는 화재를 제대로 진압할 수 없다. 또한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하던 남성이 소화기 뒷부분이 터지면서 파편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압식 소화기는 추가압식 소화기로 교체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압식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에 가져오시면 일괄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왕짠돌 씨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소화기는 추가압식 소화기로 내부 압력이 부족해 소화 약재가 분사되지 않았는데 추가압식 소화기는 용기 상단에 부착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어야 제대로 분사된다. 추가압식 소화기는 용기 내부에 소화 약재와 가스가 함께 들어있어 작동 시 함께 섞여있던 가스 압력에 의해 약재가 분사된다. 만약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눌렀지만 분사되지 않는 소화기. 분사되지 않는 추가압식 소화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화기의 압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새 것으로 교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압력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압력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부품이 손상을 입거나 압력이 새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화기 외에 작고 편리하게 나온 소화기들도 있다. 휴대가 편한 분무용 소화기와 던지기만 하면 불이 사그라지는 투척용 소화기까지 종류도 사용 방법도 다양하다. 먼저 분무용 소화기는 차량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용량이 작아 큰 화재보다는 비교적 작은 초기 화재에 사용해야 한다. 투척용 소화기는 불이 난 곳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잘 던지기만 해도 불을 끌 수 있어 편리하다. 네, 초기 화재에 사용하고 작은 화재일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화재가 크다면 165에 신고하고 다른 큰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아직 쓸만하구만. 잠깐! 소화기는 제조 날짜를 확인한 뒤 8년이 지났다면 꼭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세요. 이건 못 써요. 버려! 네. 여기다 둬야겠다. 잠깐! 소화기는 직사광선이나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해주세요. 알겠니? 네. 소화기는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꼭 해주세요. 이상구? 올바른 소화기 관리로 화재 발생 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 소화기 사용 방법도 제대로 알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 시간에는요, 은평 소방서 설춘일 소방관 모시고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소화기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화면을 보고 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추가합식 소화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가 바로 추가합식 분말 소화기인데요. 네. 본체 용기 내에 소화약제와 질소가스가 함께 충전된 소화기로 일명 ABC 소화기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화재 유형 중에 공장이나 실험실에서 발생하기 쉬운 D급 화재를 제외한 모든 화재에 적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화재 종류를 ABC로 나눴군요. 예, D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오, 예, 예, 그래서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익혀두신다면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배운 대로 한번 소화기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통을 이렇게 두고요. 맞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소방대원님, 예, 설치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두고요. 안대로 해요, 그냥. 네. 네, 안전핀을 보시고. 뽑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화재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빗자루로 쓸듯이. 예. 이거 맞나요? 예. 그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소화기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하긴 쉬운 실수가 손잡이를 붙잡고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안전핀이 빠지지 않아서 소화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잡고 있으면 눌려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핀이 안 빠지는 거죠. 예, 예. 핀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사용 시에는 소화기의 손잡이를 잡지 말고 잠깐 내려놓은 다음에 몸통을 붙잡고 안전핀을 뽑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실외에서 사용하실 때는 바람의 방향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서 골고루 넓게 분사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이 압력 지시계가 녹색을 향해 와 있어야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건 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압력 지시계가 녹색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소화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소화기는 가스 압력에 의해서 소화약제가 분사되기 때문에 압력이 낮다면 분사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만약에 바늘이 왼쪽 방향으로 떨어졌다 하면 압력이 빠진 겁니다. 네네. 이럴 경우에는 가스를 충전하지 마시고 소화기를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가스가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소실이 돼서 다시 충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소화기를 새로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 소화기의 사용 권장 기간이 8년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도에 생산이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얼핏 봐도 지금 1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네, 대부분의 가압식 소화기는 부식이 심하거나 습기에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속에 있는 약재가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한 경우 소화약재가 분사가 되지 않고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방관서에서는 가압식 소화기를 교체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한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압식 소화기 수거 정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에 가압식 소화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가까운 소방관서에 찾아가셔가지고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분무용 소화기, 이게 투척용 소화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 예. 두 가지 모두 간편한 소규모 화재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큰 화재라면 대형 소화기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 투척용 소화기 같은 경우는 던져서 불을 끄는 소화기로서 노유자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들에 설치가 돼 있고요. 분무식 소화기 같은 경우는 차량용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소화기를 보조하는 정도로 쓰시면 효과적입니다. 네. 화재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초기 대응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순서입니다. 위험한 순간, 이프.